이상 보이고. 일단 근처에는 두팀 이상. 내 뒤에도 있네. 아, 성당 쪽 건, 성당 옆으로 가야겠다. 엄청 많네. 하나, 사극장 둘, 쪽에 네 팀. 넷, 여섯. 우리 근처에 한두 팀? 세 팀? 많은데? 스쿼트 쪽에 한 팀, 뭐 이렇게. 그리고 카트 쪽에 한 팀. 네가 쏜 거지? 네. 우리 그때 해안메타 했던 대로 가네요. 아! 안돼 안돼. 백과야, 나 있는 쪽에 이검 마주쳤는데 헤드 한방 맞았어. 그냥 시작선 가나? 그럴지도 모르고 자기 장이 좋게 나왔어. 어디로 갔어요, 이게? 그건 잘 모르겠어. 뺏어 먹기. 챈가? 파이팅 중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나 아이들을 못 봤어. 저집양옆부르지하나씩있는건데그럼? 옆집에 본다. 왔어? 왔다. 아니. 어디 있어, 새끼야? 하나 더. 화이팅 죽인 애가 누구지? 노란 옷 입었을 때 내가 좀
죽으네요. 아이디를 몰라서. 발소리 났던 것 같은데. 진짜 기분 틀렸네. 남은 더 불안하다. 아, 시간 충분히 들었는데 도핑 들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 나 이제 끔살 당할 것 같은데. 아. 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데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원래 봉침 효과 있으면 원래 냉침질 아닐까? 씨, 뜨거운 침질 해갖고 팔 완전히 띵띵 부었는데 주먹 안 젖어요. 효과 빨리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신기하네.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신기하게 느껴져. 분명히 찜질하기 전에는 안 부었었거든요. 방금 우아지 저기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잡힐 텐데 여기로 왔지. 발소리. 옆집. 뒤로 들어. 드럼핑 쪽으로 갔다. 아니군, 아직. 어, 갔다. 온다. 왔다. 깜짝이 안쪽이 없었고 그랬네.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자존. 하이브 날라감. 하이브 땡큐. 4배만 3개네. 씨 뭐야. 교회. 내려왔다. 아, 여기 있어요. 있어 있어. 자기장은 스타일 보죠. 아, 뭐 4배들만 있어. AR은 없고. 소리 난 것 같은데. 아직 있네. 나이스. 뚝배기 날아가. 친구 왔는데 아까 버기 타고 발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들린다. 어디 있다. 왼쪽 왼쪽 넘어가 넘어가. 그 담벼락. 어 죽었다. 아 고춧가루 제대로 뿌렸네. 승대도 없다. 아니 계단 쪽쪽이 술 발소리가 났는데 있다. 엠포 안에다 파츠 하나도 없는데 하밍을 못해.
저게 잔뜩 있을 거야. 그렇겠죠? 스탈본데 야스나야 살짝 낀 스탈보 쪽에 생기겠다 다음 장. 아, 또 버기도 있고 하니까. 잠깐. 내가 죽인 애는 어디 갔지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하나 없어. 걔야, 저 밑으로 떨어졌나? 근데 얘가 여기에다가 파밍 올렸는데. 여기서. 떨어져도 여기까지는 못 갔을 겁니다. 아, 또 차기 더럽게 죽어놨나 보네.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다. 아, 이 새끼도 거지네. 씨, 회복템이 없어. 아, 어디 다 버려 하나씩 버리면서 떨어졌나 보다. 앰프 이런 게. 근데 5탄도 없는 거 보니까 얘는 그냥 왔나 봐요. 아. 아, 이동해야 되네. 야스나야 좀 살짝 걸친 스타일건. 이게 뚜껑 있었나? 이걸로 껴야 되나? 앵글을 껴야 되나? 수직을 껴야 되나? 샷건 있으니까 수직. 얘네도 회복 없어. 씨, 무기 다 그지야. 아, 아, 뚜껑이라도. 아니, 뚜껑 깨졌네. 와, 다 뚜껑이 없어. 얘네랑 싸우던 애들 어디 갔죠?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있었던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 아닌가? 여기 있다. 왼쪽. 왼쪽 왼쪽. 어, 거기 앞에. 아, 여기 있다. 제발 뚜껑. 30초. 없어. 챙길 게 있네. 아, 자기 잡는다. 아, 갑발 안 챙겼네. 넌 일주일만 더 하면은 신기록이다. 오. 나만 잘하면 늘 숨어하는데. 여기 뭐야 이거?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냥 일상 기준인가? 해우소 아니면 저기까지 충전탑이 있나?
저기 호수가 여기서 완전 남쪽에 있는 문소리로 있는데 거기가 걸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쪽 약간 동북쪽 살짝 뛰면서 동북쪽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 껐어요 잠깐. 오케이. 아니 차 소리 때문에 형 말이 하나도 안 들려서.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딱 말 한 대 걸렸네. 여기 집 문택이로 가야 거기 살짝 동북쪽에서 걸친다고 했는데 그쪽에 딱. 그냥 산 위로 올라가서 대기하고 내려올까? 여기에 애들 엄청 많을 거야. 스타일버죠. 자, 집 끼고 이제부터 자기장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을 수는 있음. 아니면 산 끼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그 이 근처에 돌산 같은 지형이 있거든. 여기는 너무 오픈돼 있고 아마 노란핀 근처에 있을 거야. 돌산 같은 지형 그쪽이 가장 유리해. 어, 저 앞에 정면. 여기가 제일 좋아. 유리하지. 위치 좋다. 여기만 안 뺏기면 이기겠네. 아, 차를 뒤로 차를 어 이쪽에 딱 붙여도 괜찮아. 언덕 위에서 안 보이네. 아주 좋아. 이제 애들 올라오는 애들만 이제 잘 낚아먹으면 돼. 언덕 위에 있는 애들은 언덕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무시하면 되지. 방금 카고팔 언덕... 소리 아니 이거 스크스인가? 스타벌 쪽이죠. 어 AK 소리 같은데. 언덕 아 언덕 아래는 어차피 센터라서 상관이 없구나. 저 이쪽을 봐야 되겠지. 스타벌 쪽이 아니고 약간 완전 N 방향인 것 같아. 어 그쪽 30 N에서 30 자리는 진짜 좋다. 여기 끼고 살짝 남쪽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산 쪽이라 주택 근처로 아마 자기장이 나오겠지. 자기장 오고 있고 위에서 내려온 애도 있을 텐데 동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기준 야 살짝 남쪽 끼고 생길 가능성이 높아. 집 근처로 아예 산 쪽에는 또 안 생기더라고. 차 소리 나는데? 남서쪽에 생겼네. 코앞이니까 좋다. 어. 코앞이니까 나중에 내려가야겠다. 차를 겁나 좋아 지금. 이제 위쪽 언덕 위만 싹 잡고 내려오면 돼. 아직도 여러 명 남았어. 언덕 밑에 살짝만 봐봐. 내려갈 자리. 아직은 언덕 위만 신경 쓰면 되겠네. 이 스쿨이랑 이런 거 있어서 지금 겁나 자리 겁나 좋아. 다음 자기장 위치는 모르겠어. 어떻게 나오지? 아마 이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 한쪽 주고받았으니 설마 또 남서쪽으로 잡히진 않겠죠? 보통 집이나 뭐 호수나 이런 것들 끼고 있으면은 대충 위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완전 산 쪽에만 걸리면은 그 다음 위치가 어디에 잡힐지는 잘 모르겠어. 아 오른쪽에서 오는 애도 있을 것 같은데.
남동쪽은 완전 버리고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차 타고 가도 되고. 아마 혼자 해서 차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리케이트 치고. 네.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남는 거. 여기까지.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 와, 여기 좋다. 여기다 여기 애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밑에서 겁나 싸우긴 하는데 저건 어차피 클리어고 내가 내려오면 되니까 저기 하나 있네 저기 있다 야 오른쪽 거기 쪽에 있는 거 그런가 봐요 자기장 맞으면서 쏠 수가 없는데 지금 되겠네 나 아프게 쏴야 나이스 잘 피했다 아 쓰러져 안 나와 아 야 불 붙었어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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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깝다 붕대 이거 꽤 아파 아 그래요? 그래서 붕대 뭐, 보통 감고 아, 나 화염병 처음 맞아봤어